오늘은 덩산 밑에 있는 접곡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영하권 뭐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접곡 저수지가 얼었습니다. 접곡 저수지가 얼고 오늘 같은 날 덩산에 가면 상고대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엄두도 못 내고 덩산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지금 저수지 나와서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지금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했지만 노출된 피부는 완전히 막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는 아마 영상 마이너스 지금 12도 13도이기 때문에 또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20도 가까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꽁꽁 얼어서 진짜 뭐 썬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혼자 와서 이거 이 넓은 저수지에서 썰매 타기는 그렇고 또 저수지가 너무 깊어서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그 얼음이 얼면 숨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숨구멍을 잘못 밟으면 빠지지 않나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너무 춥지만 덩산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덩산 덕곡저수지에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